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알았어. 준비를 해야겠지? 시즌1 스토리 모드로 완료했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시즌2에서 세계로 몸을 즐겨봐요. 시즌2 전설의 서. 자, 그곳으로 가는 거를 알아봐야겠죠. 자, 당신은 저도 곧 따라갈게요. 주인의 성서 제1장 스토리 시즌2 이어서 할게했습니다. 블랙펄에서 바이런 선장이 봄을 아끼니까 그걸 조심해서 타야겠네요. 시즌2로 넘어가시죠. 리자드족의 영이라고 하네요. 그 전에 스토리가 못 봤어. 다시 보자. 이런 씨. 네,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뿅. 보상은 받았겠죠? 좋습니다. 아크 초월 동료 선택권 개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적바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즌2 올라갑니다. 아, 시즌1 스토리가 좀 이게 마지막에 메르세데우스도 만나고 조금 이미지 뜬 것도 봐야 되는데 어휴 안 보이네. 원래 어디서 보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 스토리.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 일부러 여러분들 친숙한 강림하고 그라망 그리고 네 신규 신이 하나 뽑은 것까지 해서 이쁘게 가려고 합니다. 조금 익숙한 애들을 보여드리려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라파엘 그라엘 강림 현재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초월에서는 그라망 레오판 귀찮으니까 그냥 루비 맥이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블레이지터 방금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튬 같은 경우도 지금 마법사 코스튬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옛날 것도 있고 현재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길드 코스튬 시즌 2 때부터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비싼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추억을 보정하기 위해 요걸 끼고 가보겠습니다. 추억 보정.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시즌2 네 이전 영상하고 붙여서 시작할게요. 자 블랙펄 자 여기 리자드맨의 영웅이 있고요. 네. 데미지는 일부러 가렸습니다. 모션만 볼 수 있게끔 바꿨죠. 분신술까지 살아나네요. 자, 하나가 안 보이죠. 그라엘이 잘 안 보이네.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보이네. 크르르 나의 구성을 모르고 여기까지 들어온 건 신이야. 귀여운 애송이들 차원의 문만 가면 되는데 아 해적이네요. 저 아이는 트리플 S인데 보상 주는 거는 더블 S이네요. 깔끔하게 넘기려. 시공의 폭풍 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시즌2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경도 바뀌죠. 프롤로그 전설의 성. 안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붙일까. 100년 전 지상의 깊은 곳에 세계 멸망이라 할 수 있죠. 소리 키울게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받는 것이 기억에서 잊지
먹었네. 오, 보상이 증가했어요. 당신이 실버 블리츠. 그래, 나야 나. 영웅까지는 아니야. 겸손하시군요. 정말 이쁘네요. 저 캐릭터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나오길 바랬는데. 실버 블리즈. 어이구. 폭주. TL. 네, 한때 TL 얻으려고 현질한 사람 많죠. 하이엘프. 다크엘프를 넘어 이제 하이엘프. 하이엘프. 그래요. 배경 엄청 이쁘죠? 자, 잠시만. 배경 음악이 너무 큰 것 같아. 소리를 좀 키우고 배경 음을 좀 줄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효과음은 좀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북한으로 들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실동 쿨 우리. 저 누가 더 많이 했죠 옛날에. 빛의 전기 없는 바다. 위상 없는 바다. 저 좀 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할게요. 녹화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일단 시즌2는 이렇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용이 다 나오네. 광기. 멋있는 게. 라파엘. 안녕 친구들. 어쩐 일이야? 라그나로크를 뚜껑 펴러 왔어. 어이쿠. 어유, 무섭네.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게 됐네. 가시덩굴 우리 클리어. 로그 운. 하이정 철대 리더 운. 행운을 빌어요. 갑시다. 외부. 이 초정을 50%나 더 주네요. 양으로 변하네. 마법사 스킬이죠. 한때 마법사가 사기였죠. 겁니다. 양이 되는 매기. 스파이더 센서 또 나왔네. 이제 싸우나? 혹시 경고는 한 번뿐이다? 너 하나 주인 곁으로 가렴. 양으로 변했네? 깔끔하게 잡았네. 그래. 아, 위상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100년 전에 뭔 일이 있던 거지?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나네요. 운을 만났어.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지옥의 천사 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아, 아주 좋은데 지금은 별로라고 하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소로 가라고 하네요. 기억의 파편 같은 거네요.